아파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통젤이랑 병젤 같이 그라데이션 하는 거 알아볼 건데요. 일단 수줍은 하양 먼저 바를게요. 다이아미젤이 점도가 꽤 이제 좀 좋다 보니까 얘가 바를 때 발림성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 좀 더 이렇게 섹션을 여러 번 나눠서 바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고 조금 있으면 셀프 레벨링이 쫙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오늘 같이 볼 컬러는 이제 다이아미 젤의 요 병젤들과 그 다음에 통젤로 하는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건데, 베이비 베어 그 브러쉬로 얼마나 잘 되는지 둘 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우유빛을. 자, 밑에다가 우유빛을 바르는 이유는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 잘 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손님한테도 이렇게 시술을 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술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풀칼라 바르고요. 자, 마른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젖어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15호 베이비 베어 그라. 브러쉬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8호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같이 오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자, 노랑을 이용해서 아래쪽에서 먼저 양쪽을 적셔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브러쉬를 왔다 갔다 쓰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에 프렌치 살짝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색 큐티클 라인에 통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료가 색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칼선을 잡아서 해주기가 되게 좋죠. 밀착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양쪽에서 발라준 다음에요. 자, 베이비 베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살짝 각도가 되게 좋아요. 정말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면을 쓰지 마시고 요 위쪽에 적셔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끝쪽? 요쪽을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가운데 일부러 우유빛은 남겨뒀어요. 그라데이션도 되는 것도 잘 보이게 만들어드리고 그러고 또 아트적으로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자,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주고 제가 브러쉬를 한번 닦았어요. 이렇게 한번 닦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아래쪽을 더 촘촘하게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연출이 되고요. 그러고 이렇게 손톱에 가생이 쪽, 이렇게 가장자리 쪽도 되게 잘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아래쪽으로 한번 또 찍어볼게요.
닦아주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어도 잘 되네요. 그죠? 아니면 얘를 과감하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손이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을 이렇게 손님 손을 뒤집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좀 많다 싶으면 한 번 더 브러쉬를 닦아주고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라가 정말 빨리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떤 손님이 오늘 그라데이션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라데이션이 정말 너무 빨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쉽게 시술할 수가 있었어요. 저거는 진짜 좀 필요하네 싶더라고요. 자, 한번 그라데이션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한 번 더 바를게요. 노란색 하고 그 다음 하늘색 하고 하셔도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셔도 되고. 먼지가 되게 많네요 오늘. 자, 그 다음 하늘색. 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톡톡톡톡 촘촘히 여러 번 찍어주면 훨씬 더 이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 노랑색. 제가 너무 화면 밖에 나갔나요? 1mm 간격 정도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 예쁘다, 그죠? 보이시는지. 자, 큐하고요. 이 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곰 같다, 그죠? 그런 다음에 무광을 한번 광이랑 무광이랑 반반 한번 발라볼게요. 무광. 그다음에 광을 한번 발라볼게요. 둘 다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상큼하니 예쁘네요. 이번 화요일 때 라방 때 보여드릴 아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요거예요. 살포시 보여드려요. 요번 화요일 때 할 라방 아트예요. 보러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광은 요런 느낌, 무광은 요런 느낌. 되게 틀리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병젤로도 되게 잘 돼요. 다이아미젤 똑같이 컬러
우윳빛 하양을 발라주고 수줍은 하양 수분 하양을 바르고요. 자, 큐할게요. 색깔은 밀키소다와 경쾌한 분홍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헤어샵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또 시끄러울 수 있어요. 병젤로도 얼마나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병에 들어있는 것과 통에 들어있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얘는 좀 그거까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묽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띡하거나 너무 띡하게 되면은 사실 이걸 찍었을 때 그라데이션을 할 때 구멍도 되게 많이 나고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큐티클 라인 맞춰서 이렇게 바르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손톱이 좁아서 이 두 가지가 만날 것 같으면 하나씩 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의도치 않은 항상 이 바리깡 소리. 자,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게 잘 되죠. 자, 그리고 뒤를 돌려서 얘도 해볼게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우윳빛이 들어가니까 훨씬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핑크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약간 뭉친 느낌이 나서 제가 너무 밑에서만 해가지고 약간 위에까지 연결을 조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예쁘죠? 약간 통에 들어있는 젤도 잘 되고 병에 들어있는 젤도 잘 되고 어떤 것이 통젤일까요? 병젤일까요? 모르겠죠? 진짜 모를 정도로 되게 잘 돼요. 이거는 제가 비교샷을 보여드릴 거라서 다 완성하지 않고 바로 탑을 해볼게요. 이건 한 번만 지금 그라데이션을 한 거거든요. 무광과 유광을 했을 때 별 차이점이 정말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탑을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보시면 통젤과 병젤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 깨끗하죠? 그래서 우유빛을 놔두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도 경계가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니까 베이비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 되게 쓸만한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품 문의나 구입 이쪽으로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잘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라이브 방송도 항상 제 계정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시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